이 옷을 이 모양 그대로 하는데 조금 어깨도 좀 올리고 어깨도 한 3cm 정도 올리고 이 요크도 한 5cm, 4cm 정도씩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4cm, 이쪽에 4cm. 이거 온라인 새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주머니는 좀 살려가지고 이 옷하고 같이 모양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최대한 똑같이. 네, 괜찮거든요. 이게 이 주머니를 없애버리면 원단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는 최대한 살리고, 살려서 이 앞판을 그대로 살리고, 뒷판도 살리고. 이것도 이 정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품도 너무 크니까 이렇게 이제 잘라내야 되겠죠. 어깨도 한 2cm 정도, 2.5cm 정도. 이쪽은 한 1.5cm 정도. 여기 암홀 진동은 그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주머니가 지금 있잖아요. 이 주머니를 제하면 원단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주머니 살리고, 주머니는 그대로 좀 살려주고, 이 밑부분도 안마의 쪽은 그대로 다 살릴 겁니다. 살려가지고 요놈에 맞게끔 재단을 해내겠습니다. 지금 2cm, 2cm니까 4cm니까 시접을 주면 1cm만 나고 1cm만 잘라내면 되겠죠. 얘를 떼어내야 되겠죠? 뒷판 자른 만큼 앞판도 잘라냅니다. 반. 앞판, 뒷판. 뒷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끼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앞뒷판은 그대로 똑같이 잘라있습니다. 앞 요크, 뒤 요크.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은 뒷판이 되는 거죠. 이 앞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잘라서 넘어 붙이면 되겠죠. 앞판 요크, 뒷판 요크. 뒷판, 중간 거, 앞판, 앞판, 뒷판. 그럼 이제 나머지 저쪽에서 똑같이 잘라내면 되겠죠. 한쪽에 잘 모셔놓고요. 뜰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거 잘라내겠습니다. 지금 이 LED를 지금 떼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LED를 사용할 수 있으면 바로 달아볼까 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안 떼내고는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장에서 줄어드니까 안 떼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애기를 떼어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 실밥 싹 뜯어야 되겠죠. 지금 앞판은 앞판대로 지금 분리가 됐죠. 앞판은 분리됐고, 이건 뒷판이죠. 재단하기도 잘해야 될 텐데요. 최대한 올라와 기장은 그대로, 이 기장 모습은 살렸으면 좋겠죠. 살려서 재단을 하는 방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몸판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서 자르는 방향으로, 우라는 자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변 위치가 표시가 돼야 되겠죠. 위치 같이 떨어져야 되니까.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요크로 잘라내지 않고 통짜로 하는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장도 맞아야 되겠죠? 지금 완성선이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반축구멍이 여기가 있어요. 한 1인치 정도 들어갔네요. 1인치 정도. 이렇게 맞죠? 이건 이제 대기 패턴이니까. 아까 이건 시접을 줬나요? 아, 이건 시접을 준 것 같은데요. 주머니가 이렇게 간다는 얘긴데요. 그렇지, 그렇게 가면 또 너무 위로 가는데. 주머니가 암홀 밑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지금. 밑쯤이면은 지금 주머니가 그래도 좀 위로 붙는데요. 지금 주머니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암홀 위로 올라가면 주머니가 이렇게 돌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암홀 이렇게 재단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도 되나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뒷판도 재단할 때랑 똑같이 해야 되겠죠. 기장이 같아야 되겠죠. 위쪽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건 소매에서 잘라내가지고 소매는 다른 천을 대보겠습니다. 다른 천을 이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기장은 전체적으로 5cm를 주겠습니다. 완성상이고요. 그럼 단축구멍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단축구멍이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잘라내도. 판은 일단 나왔습니다. 앞판 요크만 위에만 나오면 되겠죠. 네, 이게 나올 데가 없죠. 지금 앞판에서. 그래서 소매에서 이걸 잘라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 양까지 여기까지 줘야 되겠죠. 대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여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정도. 한 9cm 됩니다. 9cm, 10cm, 9cm, 10.5cm. 이렇게 똑같이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맞죠? 이것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옷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이걸 뜯어가지고요. 해가지고 그대로 박으면 되겠죠? 이제 뒷판을 재단하겠습니다. 뒷판. 뒷판은 주머니가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해도 되겠죠? 뒷판. 여기는 품은 좀 줄여도 됩니다. 이거. 근데 이쪽이 어깨 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깨 쪽을 이걸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위에 칠을 잘라가지고 옆에다 달아도 되겠죠? 이렇게 박으면서 쓰겠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박아주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형광색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같은 색깔로 해야 되겠죠. 똑같은 색으로. 근데 형광색으로 해도 옷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라는 안쪽으로 집어넣으라 그랬죠. 나중에 원판하고 똑같이 잘라야 되니까요. 여기는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저 맥은 L는 나중에 맞춰서 더 잘라내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박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라는 나중에 따로 입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좀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이게 잘 보이라고 일부러 색깔을 형광색을 썼습니다. 나중에 우라는 또 따로 해가지고 몸판하고 같이 떼어내면 되겠죠. 이거를 박아가지고 크게 박아서 몸판하고 똑같이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이 안쪽에가 너무 밋밋해서 심지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구부려서 여기는 무접착이고 이건 접착심지입니다. 접착심지를 이렇게 붙여주니까 조금 빳빳해지죠. 다른 우라를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되겠죠. 어깨를 붙였는데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면 떼어낸 L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붙이고 소매 달고 와키만 박으면은 완성되겠죠. 이게 이제 몸판인데요. 몸판인데 그
그래도 밥알인데 겨울에 한 겨울에도 입고 봄 가을에 입는 옷인데 너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지를 지금 이 패딩을 요 부속 가게에 가면 있습니다. 이게 부속 파는 데 가면 이게 한 3원수 정도 되는데요. 여기 접착식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아이롱으로 붙여주면은 이게 붙습니다. 스팀을 주면 밀지 말고 위에서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리미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 이제 소매물만 다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띄어낸 그 나이나 있었잖아요. 아내치 솜 달린 거. 그래서 그걸로 소매를 달려고 소매를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암홀이 얼마나 가는지 보겠습니다. 암홀이 얼마 정도 되냐. 이 가운데 표시를 하고 가운데 표시를 하고 10일 반 정도 되네요. 시접까지 해서 10일 반 소매를 만들어 볼까 하고. 맞죠? 이 암홀하고 이 암홀하고 이게 일로 달려야 되니까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달리는 것이죠. 하고 이 암홀하고 소매 암홀하고 몸판 암홀하고 같이 맞이하죠.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한 6인치 정도만 나오면 되거든요. 6인치. 지금 여기서 다트를 접어서 그러는데 12인치. 이런 폭만 최대한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쪽하고 이쪽은 맞아야 되겠죠. 맞네요. 내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앞판이 두 개. 이 두 개를 놓는 것은 앞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앞판. 그 본 소매에서 떼어난 이게 소매거든요. 이 카우라. 그래서 이것을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5mm 정도 안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도 이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해서 박아 넘기려고요. 그러면은 더 모양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몸판하고 여기도 이 색깔이고 몸판하고 하면 같이 매치가 되겠죠. 주머니도 하나 생기겠네요. 연필꽂이도 하면 돼요. 뒷판인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박아 넘겨주면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옷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지금 안에다가 박았습니다. 안에다 박아가지고 소매를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그 앞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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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으려고요. 소매 달고 여기만 박으면 되겠죠. 먼저 어깨를 박아주고요. 어깨를 먼저 박아주고 여기도 같이 이렇게 박아주겠습니다. 앞판하고 어깨를 먼저 박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에비만 달면 되니까요. 최대한 쉽게끔 여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밑단철이 더 최대한 좀 씻게끔 접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고, 이게 지금 앞판이잖아요. 앞판 솜을 넣어두니까 좀 두툼하네요. 이 낫지 두 개 들어가는 데가 앞판이라 그랬죠. 잘 맞습니다. 이렇게 위 밑에 치는 당겨주고 위에 치는 이어주고 1cm로 박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여기가 이거 맞으면 되겠죠. 이렇게 위에 치는 좀 넣어준 듯 하면서 밑에 치는 이렇게 당겨주면서 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듯 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눌러줘야만이 밀리지 않습니다. 손가락에다 지금 힘을 줬잖아요.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가위침을 넣어줘야겠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석대로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박아버려도 되겠죠. 왜 이렇게 박는지는 조금 이따 보면 압니다. 여기를 오버로크를 쳐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오버로크를 안 치고 바로 해버렸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똑같이 잽니다. 이렇게 똑같이 재서 그러니까 여기가 완성선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박습니다. 이렇게 박으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오버록을 쳤습니다. 이쪽에도 오버록을 쳐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깜빡해버렸습니다. 깜빡. 반대로 이렇게 꺾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옷이 조금 형태가 좀 갖춰졌습니다. 이렇게 먼저 박아주고 넣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때리겠습니다. 가위집을 놔주고 딱 맞춰서 5mm 정도 되게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꺾어진 대로, 꺾어진 대로 박으면 되겠죠. 맞춰보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가면 거의 맞습니다. 여기 시접 처리를 좀 잘해야 되겠죠? 집어넣고 거의 모양이 갖춰져 갑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또 다시 가야 되겠죠? 이건 안쪽으로 이렇게 당첨을 받아야 되겠네. 그죠? 너가 뭐 잠바는 거의 안 이렇게 오픈하고 다니지, 이렇게 다니지, 거의 뭐 이렇게 잠그고 다닐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소매 비조를 살려가지고 그대로 했고, 이것은 안에 있는 내피를 잘라다가 원단이 부족해서 여기다 소매를 달았습니다. 주머니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살렸고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주머니 살렸고, 안마에 살렸고, 애디 그대로 살렸고. 그래서 이제 기장도 잘라냈고, 뒤에는 너무 붕 뜨는 것 같아서 봉해버려 했습니다. 봉했고, 지금 뭐 입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바바리 기분을 조금 내야 되겠죠? 바바리 깃을 딱 세우고. 깃을 내렸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깃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이렇게 반추를 잠그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다, 근데 잠바 같은 경우는 잘 안 잠그잖아요. 예, 열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최대한의 그 원단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하기 쉽게끔, 정석을 무시한 그 방법, 정석 같은 방법대로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비즈 살리고 이렇게. 괜찮습니까?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서 하실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